한국 인구 증가 중인 지역은? 국토전략TV? 2022년 최신 인구 소멸위기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만 해도 전국이 푸른색의 소멸 저위험 지역이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이후로는 전국이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아주 극소수의 일부 지역만이 푸른색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동네들은 어디일까요? 소멸 위험 지수. 소멸 위험 지수는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일본의 사회학자 마쓰다 히로야가 개념을 만들었으며 만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누어낸 지수로서 1.0에서 1.5 이상이 되어야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1.5 이상을 넘어선 3.0 이상의 동네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을 시도별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도 다수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1.0 이상의 동네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혹은 대학가 주변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가가 밀집한 신촌동의 경우 3.199점이며 건국대학교와 성수동 핫플레이스로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는 건대 입구역 앞화양동의 경우에도 3.506점으로 두 대학가 모 3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마곡첨단 산업지구가 들어선 강서구 가양일동도 3.137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자취촌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신림동 일대도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아 3.5503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에서는 딱 네 지역, 신촌동과 화양동, 가양일동 그리고 신림동 이렇게 네 지역만 3.0점을 넘은 인구 소멸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2.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역은 테헤랄로 IT 산업지구가 위치한 강남 역삼일동 젊은층의 거주지로 명성이 높은 신림동과 인접한 청룡동, 낙성대동, 그리고 최근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영등포동, 그리고 대규모 IT 산업단지가 위치한 가산동 역시 2.0을 넘습니다. 또 마곡산업단지와 인접한 등촌일동이 2.0을 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구 소멸 위협이 낮은 지역의 경우 마곡지구 가산디지털단지 테헤랄로 같은 대규모 IT 사무직 일자리가 공급되는 지역, 또 원룸이 많은 대학가 부근처럼 풍부한 일자리와 부동산 임대시장이 갖추어져 20대 젊은 층들의 주거 욕구를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부동산 임대 공급이 갖춰지고 있는 지역, 게다가 딱히 슬럼가라던가 유해시설이 없는 지역의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는 3.0을 넘기는 동네가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을 넘기는 지역은 딱 두 동네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보면 부산광역시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네는 2.0951로 나타나는 부산 중앙동입니다. 이곳은 부산역 앞에 위치한 작은 도심 지역인데 마치 서울의 테헤란밸리처럼 사무직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운업, 금융업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부산 롯데월드 초고층 타워가 계획 중인 지역일 뿐 아니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에 양질의 사무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역에 위치해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한 지역으로서 전국 단위 수요가 몰리는 지역, 인구 소멸 위기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도시는 바로 명지일동입니다. 바로 낙동강하고 삼각주의 평원지대에 지어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학군이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인근의 산업단지와 부산항만까지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일자리와 동시에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질의 넓은 아파트 시설이 동시에 공급된 부산에서도 몇천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 취업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 싶으면 대부분 이 명지 신도시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어 마치 부산의 강남 개발을 보는 듯해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부산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을 넘기는 동네는 딱 한 곳이며 1.5를 넘기는 동네가 3개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2.0을 유일하게 넘는 동네는 바로 유천동입니다. 유천동은 2.269점으로 대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구의 신시가지 개발 사업인 월배지구 아파트 단지가 대량 공급된 지역일 뿐 아니라 바로 앞에 어마어마한 산업단지인 대구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해 풍부한 일자리, 자녀를 키울 만한 괜찮은 가격대의 널따란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 지역으로 대구에서 가장 인구 소멸 위협이 적은 동네입니다. 1.5를 넘기는 동네는 대구 도심에 위치한 대구 삼덕동 또 국가정책적으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지역인 혁신동,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를 마련한 지역이면서 산업단지인 테크노폴리스가 공급된 대구 달성군 육아읍 일대가 1.5점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대구와 부산에 비해 인구 소멸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인구 소멸 지역 분석도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신시가지 같은 2000년대 중후반 공급된 대규모 신시가지에서 대부분 2.03.0을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의 백령도, 대청도와 같은 도서지역과 강화도 지역 같은 교외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주안동 같은 인천의 옛 시가지가 남아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3.0점을 넘는 동네는 송도우동, 국가에서 조성한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아라동이 있어 비교적 쉽게 인천의 인구 소멸 위험지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3.0을 넘기는 동네는 없으나 2.0을 넘기는 동네가 신창동, 수안동, 첨단이동, 신용동 이렇게 네 지역이나 있고, 1.5를 넘기는 동네도 하남동, 신가동, 첨단1동, 송암동 등의 동네가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특징은 값이 합리적이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넓은 면적의 아파트가 되고 신시가지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일 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동시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소멸 위협이 적은 동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광역시 지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들입니다. 2.0을 넘기는 동네는 단 하나, 카이스트가 위치한 유성구 신성동 딱 한 동네가 있지만 1.5를 넘기는 소멸 저위험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둔산 신시가지가 공급된 대전의 공공기관 정부기관이 밀집한 동네를 중심으로 인구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꾸준한 젊은 층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 국내에서도 매우 안전한 광역시입니다. 일곱 번째,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역시 대전광역시처럼 인구 소멸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읍면 단위의 도시, 구시가지 지역에서 인구 소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고, 송정동, 농소이동 같은 동에선 전철 앞에 있으면서 대규모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 지역의 경우 1.5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2.0 혹은 3.0을 넘길 정도로 압도적인 점수는 없으나 산업도시 특성상 전반적으로 인구 소멸 위험이 낮은 도시입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도시 전체가 치트키를 쓴 것 마냥 신시가지 지역 전체가 1.5를 넘기고 심지어 방곡동은 5.2041점으로 어마어마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동단위 신택지지구 대부분은 3.0, 2.0을 넘겨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정부기관들이 대거 이전한 특성상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 출산율까지 매우 높으며 한국에서 가장 좋은 신시가지 개발이 펼쳐져 있어 도시 전체가 잠재력이 높아 놀라운 도시입니다. 아홉 번째, 경기도. 경기도에서 1.5를 넘기는 동네는 네이버 등 IT 산업이 집약된 분당 신도시의 정자삼동 1.5169,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의 호메실 권선일 2동, 곡선동, 인계동, 영통, 망포광교동은 어마어마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 소멸 위협이 낮은 동네입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평택시 고덕동도 4.2371점, 평택동작동도 3.3731로 인구 소멸 위협이 없는 동네입니다. 이외에도 고양 삼송 일산 장안이동, 시흥 정왕동, 백오지동에서도 4.4241로 매우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 경기도 읍면 단위 교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2기 신도시가 공급된 김포 한강 신도시, 동탄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성장과 안전 지역으로 분류되며,
특히 동탄일동에서 돈탄팔동은 모든 지역이 1.5를 넘겨 3.0 이상의 동들이 대부분인 지역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이면서 대규모 쾌적한 신시가지가 들어선 지역의 경우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지역으로 분류되며 값이 싸면서도 자녀를 키우기에 알맞는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 역시 인구 소멸위기가 낮게 나타납니다. 열 번째, 강원도. 강원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이지만 대부분의 산악지형인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2.0, 1.5를 넘기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가 공급된 원주시 지정면이 2.0361점,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한 원주시 반곡건설동이 1.8541점으로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이외에는 강릉시 교동 원주 모실동 단구동 정도가 1.0을 넘겨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원주시가 그야말로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충청북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청주시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구 소멸위기 지역이지만 청주시의 대규모 SK반도체 산업단지가 유치된 이후로 청주시 대부분의 지역은 1.0을 넘는 지역이며 복대동, 강서동, 우창읍 등의 지역은 인구가 크게 증가 중인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일대도 1.7점으로 높게 나타나 청주시와 진천군을 제외하곤 이렇다 할 만한 인구성장 가망성이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12번째, 충청남도. 가장 희망적인 동네가 바로 충남입니다. 천안, 아산, 당진 일대가 아주 인구 소멸 위기가 낮으며 계룡대가 위치한 신도안면의 경우 충격적이게도 9.1373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소멸 저위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 아산, 권역, 계룡 같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지만 충남 중심부의 대전, 세종 같은 도시들이 인접해 사실상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날 지역입니다. 13번째, 전라북도. 전북 지역 다수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지만 전주시 효자사동, 효자우동은 각각 1.5 이상, 2.8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동 2.5, 송천일동 일대도 1.7을 넘겨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주시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외 읍면단위 지역은 인구가 꾸준하게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4번째, 전라남도. 전남지방 대부분의 지역 역시 농어촌 지역 특성상 인구 소멸위기 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안전한 편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1.5를 넘기는 지역은 전남도청 신도시가 공급된 목포시 부주동,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 삼양읍의 경우 1.5272점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순천 해륙면이 1.8243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남 순천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 지역인 왕조이동 역시 1.8745로 높게 나타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한 광양시의 중마동도 2.0으로 높게 나타나며 나주의 대규모 한국전력 등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한 나주 혁신도시의 빛가랑동 역시 3.4270점으로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15번째, 경상북도. 경상북도 역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지만 구미시는 매우 안전합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여 효곡동, 대이동의 경우 1.0을 간신히 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잠양동도 1.2, 용강산업단지가 공급된 경주시 용강동도 1.0을 넘깁니다. 또 김천시의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인 율곡 등의 경우에는 3.3162점을 넘기고 있고 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구미시 산동읍도 3.99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구미시 진미동의 경우 4.55점을 넘기고 있고 비산동, 상모사곡동, 이모동, 양포동, 공단동 등의 구미시 시가지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소멸위기에서 벗어난 안전지역입니다. 구미시와 포항시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경북 지역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미시와 인접한 칠곡군 석적읍의 경우에도 2.1442점으로 높게 나타나 구미산단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16번째, 경상남도. 경남은 부산광역시에 비해 인구위기가 크지 않습니다. 마치 부산광역시가 서울시고 경상남도가 경기도처럼 부산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흡수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소멸 저위험 지역이며 김해시, 특히 거제시의 경우에는 조선소 등이 밀집한 특성상 다수 지역이 1.5점을 넘겨 아주동의 경우 2.7점까지 올라갑니다. 17번째, 제주도. 제주시는 인구소멸 위기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제주시의 경우 1.0 이상의 지자체가 외도동, 노형동, 이도동 등의 도심 지역이 있고 제주대학교가 위치한 아라동의 경우 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인구소멸 저위험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도시들의 경우에는 혁신도시라고 하여 수도권에 위치해 있던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이전 지역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집값이 합리적이면서 자녀를 키우기에 알맞은 주택면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공무원, 대기업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출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단돈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 회원이 되셔서 비공개되어 있는 더 많은 비디오들을 시청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